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2로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인생편 2에서는요, 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조상님들의 선택, 그 과정 속에서 보이는 도전, 그 도전을 한번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2 너무 재밌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시간, 오늘은요, 금지된 것에 도전한 한 여인, 바로 김만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제주도가 관광지였나요?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 네, 아, 제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선시대는 관광지가 아니라 유배지였다. 지금이야 뭐 제주도가 비행기 타면 슝 한번 가는 곳이지만 그땐 비행기 없잖아요. 그리고 배도 작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면 깨 죽습니다. 아주 험한 곳이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척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주에 유배 갔다 그러면 죄가 아주 큰 겁니다. 아주. 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인조가 그 아들 소윤세자 그 쫓겨나는 과정 속에서 그 소윤세자의 그 세 아들이 또 제주도에 유배 가서 죽거나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하여튼 조선시대 제주도는요, 관광지가 아니라 1급 유배지였다. 기억해 주세요. 김만덕은 남자 아니었어요? 김만덕!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거상이었죠. 거상이니까 남성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조선시대 주로 남성들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김만덕은요, 원래 신분이 양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동네에 있었던 그 기생, 그 기생의 수양딸로 들어가요. 기생은 원래 조선시대 신분이 천민이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기생의 그 업을 이어받아서 이 김만덕 역시 기녀, 예, 기녀의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되죠. 특히 관과 그 사또 있죠, 사또. 사또가 머무는 그 관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아, 이제 좀 나이가 되니까 나의 신분! 나는 천민이 아니라 양민입니다!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결국 김만덕은 기녀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길을 걸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장사였습니다. 왜? 그 기녀 생활할 때 관리들하고 상대할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과 상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상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구축한 거예요.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독립한 이후에 독자적인 상인의 길을 걸어서게 됩니다. 주로 이 김만덕은요, 해산물들이 많잖아요, 제주도에는요. 근데 뭐가 귀해요? 쌀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쌀을 가져와가지고 해산물로 맞바꾸면서 쌀을 판매하는 이런 방식의 중개모형을 통해서 돈을 억수로 벌었다. 그래서 김만덕은 거상이었고 제주 여인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만나고 싶어했던 평민이 있었다고요? 김만덕이 여러분들 진짜 좋은 일을 했거든요. 정조. 여러분 조선 후기 정조 알죠? 그 정조 시절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도는요, 흉년 한번 맞으면요, 그냥 거긴 다 죽어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적으니까. 그때 김만덕이 자신의 창고에 있는 돈을 다 풀어가지고 육지에 있는 쌀을 사가지고 제주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와, 국가도 못한 일을 한 상인이, 그것도 한 여성이 해낸 겁니다. 제주도의 영웅이 된 것이죠. 임금 정조가 허허, 장하도다. 네, 김만덕을 한번 보고 싶구나. 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 여성들은요, 출육금지령, 제주도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 김만덕에게 소원이나 한번 들어보고 그걸 들어주도록 하자 라고 했죠. 저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한번 구경하고 싶사옵니다. 두 번째, 금강산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사옵니다. 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요, 조선의 여성들한테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게다가 제주도 여성, 출육금지령까지는 제주 여성이 더욱더 어려운 일.
정조가 이거 안 되는 걸 이렇게 되게 하라니 이게 참 정조도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그 제주 백성들을 살린 이 김만덕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법을 떼도 고쳐봐!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오게 돼서 임금을 만나야 되는데 일반 백성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관직을 주자. 명예직을 준 거죠. 예, 은여 명예직을 탁 주면서 결국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짜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강산 구경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산 구경 가는 게 그게 뭐가 어렵나요? 옛날에 산엔 뭐가 있습니까? 말! 호랑이. 네. 산에 잘못 들어가면요. 네. 그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랑이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장을 갖춘 군인들이 있어야만 그렇게 산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조가 명합니다. 국가에서 명하라 처이니 김만덕이 금강산 구경 갔다 오는 동안 호위하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이제 군졸들 막 스님들이 막 붙어가지고 호위해가지고 결국 김만덕이 금강산 구경 갔다 오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만덕은요 이렇게 당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면서 도전하면서 예전까지 하지 못했던 여성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조선의 거상 여성 김만덕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2. 아, 너무 좋아요. 일단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읽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